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어떤 농약인지 두 가지를 잡아보세요. 두 가지를 잡으면 그 기술을 응용해서 모든 걸다 잡을 수 있다. 진짜입니다. 진딧물과 흰가루를 잡을 수 있으면 그걸 응용해서 모든 걸다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따라 하십니까? 와, 쉬울 것 같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가 불행하게도 농약 회사가 씨앗 회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약이 없는 씨앗 재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농약에 대한 전문가라고 여러분 가르치는데, 그러면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농약의 전문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농약에 관한 연구는요, 아주 쉬워요, 쉬워. 그냥 이건 찍찍이 하나 있으면 돼, 찍찍이. 제가 천연 농약의 대가예요, 대가. 전 세계가 다 인정한단 말이요. 근데 실험실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만 올려놓으면 실험실이야, 그냥.